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즉 KF-X 사업 입찰에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1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청은 자금력과 함께 파트너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얼마나 받는지를 따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개발비만 8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에어버스 DNS와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는 미국 차세대 전투기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서를 평가해 다음 달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가리고 협상 과정을 거쳐 6, 7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KF-X 사업을 누가 따낼지 평가 기준의 핵심은 자금력과 기술 이전 수준입니다. KF-X의 개발비 8조 6천억 원 가운데 20%인 1조 7,200억 원을 사업 참가 업체가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대한항공과 카이는 2조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해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KF-X 사업 수주의 관건은 양사가 협력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느냐 여부입니다. 방사청은 우리 업체들이 첨단 레이더 기술과 무장, 스텔스 등 첨단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선 카이보단 대한항공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에어버스가 신형 엔진과 전자식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의 기술을 대한항공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 록히드 마틴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역시 유럽 기업인 에어버스는 미국처럼 국가의 수출 승인 규제를 받지 않아도 돼 기술 이전이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이미 FX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약속한 만큼 KF-X 사업에서도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비용과 양산 보수 등총 18조 원이 투자되는 KF-X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입니다.